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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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에서는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습니다. 국내 최초의 미투 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반복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위안부 할머니들 사욕을 챙기려 했다면 많이 시절하고 유명한 임무선본으로 딸을 미국 보내며 그 자금의 출처를 손상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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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수요시입니다. 수가 있었지만 이는 국세청 제공식 명령.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경제적 지원 외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진실과 사죄를 촉구하게 만든 여성 인권 평화 운동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사죄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떠한 공격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인도적 구원단체가 아닙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해결을 위한 여성 인권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역사와 분리하고 시민들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자들이 노리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진정하게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연에서는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습니다.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왔으며 매번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는 국세청 제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의연은 우리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정면 대응을 위해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의연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탄압이자 평화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민족운동 모든 운동에 대한 탄압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결을 시도하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